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쉐보레 스파크 LS 기본형 모델입니다. 이 차량 2013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7,000km입니다.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네, 스크래치, 스톤칙 없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본넷도 볼게요. 네, 본넷도 쭉 보시면은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범퍼 쪽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헤드램프 양쪽 다 깨짐없이 상태 좋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네, 휠 살짝씩 생활 기스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77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도어 쪽도 볼게요. 도어 쭉 보시면은 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ER 뒤쪽 휠도 볼게요. 휠 보시면 네, 마찬가지로 약간 생활 기스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67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도 볼게요.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테일 램프도 양쪽 다 깨짐없이 상태 좋습니다.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보시면 내부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ER 뒤쪽 휠 보시면 네, 살짝씩 스크래치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쪽도 볼게요. 도어 쪽도 보시면은 네, 살짝씩 스크래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문콕이나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은 측면에 살짝 붓펜터치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네, 휠 보시면 여기도 살짝씩 생활 기스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7,991km 확인했고요. 그리고 위에도 볼게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도 잘 됩니다. 그리고 밑에도 쭉 보시면은 네,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USB 억수 단자도 있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앞쪽에 보시면 네, 컵홀더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시트도 볼게요. 시트 보시면 1열, 2열까지 밝은 베이지 색상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손상도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엔진룸 보겠습니다. 냉각수부터 볼게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엔진룸 내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엔진 봤을 때 누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요, 쉐보레 스파크 LS 기본형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